오, 메가네온 흰술록 들어왔습니다. 몽키킹이 흰술록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메가 부엉이는 제가 킹몽에 홍하게 메가 퓨리까지 올려볼게요. 이 정도면 거래가 쉽지는 않은 거래인데 몽키킹한테 구름차가 필요하긴 해요. 자, 손오공이 원래 근두운이 근두운 맞나? 어쨌든 구름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메가 몽키킹이랑 구름차를 거래하는 건 아니지.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메가네온 몽키킹이에요. 자, 메가네온 몽키킹. 아, 뭐가 좀 허전하죠? 자, 허전한 이유는 바로 요 머리띠가 빠져서인데요. 요 머리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띠를 씌웠습니다. 이제야 몽키킹 같죠? 오, 자, 몽키킹이고요. 몽키킹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달려가는 모션입니다. 이야, 자, 엄청 빠르게 슈슈슈슈슈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달려가는 모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메가네온 몽키킹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몽키킹은 작년에 원숭이 서커스 이벤트에서 나왔고요. 보시면 이게 있나 지금? 자,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몽키박스. 바로 이 몽키박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몽키박스를 열면은 이 안에서 원숭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의봉이나 스크롤 같은 이런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몽키킹은 이 여의봉 3개를 모으면은 일반 몽키를 몽키킹으로 변신시킬 수가 있어요. 원숭이 서커스가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숭이 서커스 가 끝난 지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 원숭이 서커스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과연 이 몽키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기다려지네요. 메가네온 몽키킹을 오늘 가치도 알아보고 좋은 거래가 들어오면은 거래까지 해볼 거예요. 자, 몽키킹은 일단 네온 얼드 이상 됩니다. 네온 얼드에 추가 거래가 들어올 거고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빵빠라빵빵. 자, 서버에 들어왔고요. 뭐 박드, 쉐드, 기린 뭐 있을 거 다 있어.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거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인데요. 메가네온 미어캣 그리고 청둥오리, 네온 청둥오리 들어왔고요. 미어캣 한 마리가 더 들어왔네요. 네온 북극곰도 들어왔고 코끼리도 들어왔고 뼈레스 두 마리도 들어왔고요. 코뿔소도 들어왔고요. 일단 푸짐하게 들어온 건 맞아요. 메가네온 미어캣 들어온 거는 일단 반갑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가네온 몽키킹과 거래할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F5. 자, F5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과연 어떤 걸 올려주지? 오, 메가네온 흰술록 들어왔습니다. 몽키킹이 흰술록보다 약간 좀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네온 흰술록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추가가 들어오는 게 맞지만 사실 뭐 하고 싶으면 1대1로 거래해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는 바로 수락을 눌렀네요. 역시나 몽키킹이 흰술록보다는 확실히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자, 거절할게요. 흰술록이 메가 흰술록이 추가를 해야겠다. 이 정도로 쉽게 수락을 한 거를 보면은 메가 흰술록이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네얼이 지금 앞으로 왔는데 네얼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지금 메가 흰술록이 수락을 했거든. 네온월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참고로 메가 인술록이, 요 메가 인술록이 네온 얼드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메가 인술록도 지금 제 앞으로 왔는데 왜? 아, 왜 갑자기 또 장기 자랑을 하고 그러니? 아니, 메가 인술록 왜 갑자기 장기 자랑을 하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거래해줄 것 같아, 우리 친구. 일단 우리 친구 귀엽긴 하다. 막 하늘을 걷고 있는 메가 인슬럭이고요. 네, 우리 친구 장기 자랑은 잘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래를 해줄 순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재롱잔치를 해도 거래는 냉철하게, 냉정하게 해야 돼. 자, 이 친구 메가 부엉이인데요. 메가 부엉이는 제가 킹몽에 홍하게 메가 퓨리까지 올려볼게요. 이 정도면 거래가 쉽지는 않은 거래인데 이거는 빵신이 더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해야 되는 거래고, 네, 우리 친구는 거절했네요. 이번에는 제가 메가 앵무에 메가 킹몽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거래할 만 하거든요. 자, 메가 부엉이는 과연 거래하는지 볼게요. 이 정도면은 거절했네. 네, 거절했습니다.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지금 이 정도 거래면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친구는 거절했어요. 자, 네온 얼드 들어왔어요. 네온 얼드 추가가 맞고요. 이 친구는 네, 계속 수락하라고 지금 재촉 하는데 친구야, 그만 눌러. 아니야, 친구가, 우리 친구가 추가를 해야 돼. 아, 이 친구는 추가를 안 하고 거절을 했네요. 자, 지금 거래 하나 들어왔고요.
보겠습니다. 아, 돼지. 돼지야, 너 왜 그러니? 그럼 우리 친구한테 잠깐만 돼지에 맞게 제가 좀 변경을 해볼게요. 아, 거절했다, 거절했다. 우리 친구 거절했어요. 우리 자, 이 친구는 메가 부엉이인데 아까랑 다른 친구예요. 똑같이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메가 부엉이는 수락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수락 눌렀어요. 수락 눌렀고 저도 한번 수락 눌러볼게요. 앵무새 몽키킹이면은 부엉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빵신 생각에는 이 거래는 빵신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메가 부엉이 친구는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바로 수락을 눌렀습니다. 자, 저는 거절할게요. 자, 메가 젖소에 네온 흰슬록 들어왔어요. 아,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많이 많이 부족한 거래고 이 거래는 제가 패스 좀 변경해볼게요. 네온 까마귀랑 한번 해볼게요. 거래할까요? 이거 거래하면 빵신이 득거래인데 보겠습니다. 자, 빼고 있어요. 빼고 있고 어디까지 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빼고 있는데 괜찮은 거래인데 문제는 뭐냐면 젖소가 요즘에 그렇게 거래가 잘 되지가 않아요. 예전만큼 인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젖소가 좀 애매합니다. 아, 우리 친구 거절했다. 우리 친구 거절했는데 저도 이 거래는 할지 말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박드 들어왔어요. 박드에 네온 유니콘이 들어왔는데 아, 이것도 많이 부족하죠.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박드가 한 두 마리 정도 들어오면은 제 생각에 괜찮은 거래 같은데 지금 박드에 추가 들어온 추가 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메가네온 거북이가 들어왔어요. 거북이보다는 몽키킹이 훨씬 더 가치가 높으니까 메가 거북이에 추가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메가 거북이 한 마리는 좀 부족하죠. 자, 보겠습니다. 구름차 지금 안 돼. 구름차랑 거래하면 안 돼. 물론 몽키킹한테 구름차가 필요하긴 해요. 자, 소록이 원래 근두운이 근두운 맞나? 어쨌든 구름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구름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소록공한테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메가 몽키킹이랑 구름차를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아콘이랑 거래하면 맞을 것 같아. 아콘이랑 거래해도 빵신이 손거래인데 이 친구를 구름차를 뺐어. 와, 이 친구 아, 이 친구 진짜 너무한데? 우리 친구야, 이건 아니지. 자, 그럼 도도새. 자, 제가 다시 변경했어요. 자, 어디까지 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다 빼네, 다 빼. 또 다 뺀다. 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야. 이거 같이 안 맞지, 이거는. 네, 거절할게요. 아,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잘생긴 빵신님이라고 하네요. 네, 고마워요, 우리 친구. 저게 사실은 아니지만, 네, 거짓말이어도 저런 거짓말은 참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찰칵. 자, 사진 찍고 그리고 서버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이 거래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거래합시다. 보자. 오, 자, 박드의 네온 고슴도치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일단 박드의 네온 고슴도치 이 정도는 제 생각에는 네온 얼드랑 약간 비슷하던가 아니면은 네온 얼드보다 약간 가치가 높은 정도일 것 같아요. 메가 몽키킹이랑 거래하기에는 살짝 부족합니다. 자, 거절할게요. 자, 네온 얼드가 들어왔고요. 네온 얼드에서 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네온 얼드가 지금 수락을 눌렀는데 제가 한번 추가해달라고 해볼게요. 추가해달라고 채팅을 쳤는데 우리 친구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거절했어요. 거절했네. 이거는 네온 얼드가 추가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친구는 마음이 상했는지 제가 추가해달라고 하자마자 그냥 바로 거절하고 나갔네요. 이거 쉐드인데요. 쉐드는 뭐 충분히 거래가 될 거고요. 쉐드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얼드 한 마리 이상 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거절하고 나올게요. 메가네온 다이아 그리핀이 들어왔어요. 메가네온 다이아 그리핀도 아, 이거는 근데 모르겠다. 이 다이아 펫이 메가네온이 되면은 가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일 때는 일반 몽키랑 일반 다이아 그리핀은 일반 몽키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요. 다이아 펫이 메가네온이 되면은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자, 메가 다이아 그리핀이 일단 수락을 눌렀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메가 다이아 그리핀 가치 알아보기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펫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래해서 다시 거래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근데 메가 다이아 펫이 아직도 그렇게 가치가 높은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와, 우리 친구는 지금 일단 수락을 누르고 있는데 일단 거절을 하겠습니다. 야, 지금 메가 다이아 그리핀이 들어왔는데 이 메가 다이아 그리핀이 지금 거래는 어쩌면 빵신이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빵빠라 빵빵빵.
오늘은 메가네온 몽키킹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메가네온 몽키킹 가치가 상당한데요. 메가 몽키킹이 저도 요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좋은 거래 들어오면 그때 거래하도록 하고요. 메가네온 몽키킹의 가치, 네온 얼드의 추가 가치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